꽃게 다리에는 그 독이 묻어 있었어요. 아~ 그 집게에. 예. 아니, 그런데, 아니, 꽃게를 까서 먹잖아요. 어? 네. 먹기까지 하는데, 우리 아니, 이렇게 빨아먹잖아요. 빨아먹기까지 하는 건데, 먹으면 괜찮고, 찔려서 독이 없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런 의미, 뭐, 그런,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1번, 3번, 4번 갖고는 죽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아, 염좌나. 제가 한번 파상풍 같은 거 상처 난 걸 치료를 안 해가지고 균이 네.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진짜 옛날 파상풍 손을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약 투여하고 보름 입원해 갖고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고 먹었나 보다. 아무래도 그 가시에 아, 독이 좀 있어. 아니 근데 진짜로 꽃게 찔려 보지 않으셨죠? 예. 어휴, 그 안 찔려봤어요. 말하지 마. 아니 저는 꽃게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탕 속에 꽃게를 먹다가 쭉 하고 깊이 박힌 적이 있는데 네. 그 양념이 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굉장히 오래 가고 오랫동안 아팠던 기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네. 과연 3번으로까지 지장이 있을까? 네. 그거 어쨌든 비타민 고정 식구들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네, 혈액을 타고 네. 흐릅니다. 그 독은. 아, 독이? 혈액은 혈액을 타고 흐르다가 야. 뇌에 도달했을 때. 저희 저기 아시는 분 아버님이요. 급성으로 갑자기 체하셔가지고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아, 체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계속 그게 아닐까. 갑자기 급하게. 드시죠? 그냥 식사하시다가 저녁 드시고. 그러셨어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식구들이 잠깐 나갔다가 방에 들어가 봤더니 아버님 쓰러져 계시는데 그게 급체예요. 네, 급체해서 돌아가셨다고.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이제 갓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제 두 달 접어들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결혼한 2년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치요? 근데 정말 굉장히 정신없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근데 남자가 딱 봤을 때 지금 식사도 잘 맨날 거르시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급하게 또 김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심장이 뛰고 너무 떨려요. 그런 상황에서 호흡이 약간 안 되는 상황에서 급하게 먹었으니까 식도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떨리는 상황에서 먹고 나니까 체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얹힌 거죠. 얹힌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았을까. 예. 이은미 씨랑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시죠? 12살이요. 12살. 12살이고. 저 때문에 저거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 다이어트 많이 하셨죠? 예, 예. 체중을 얼마 빼셨죠? 저 한 24kg 그러니까. 정도. 비슷한 얘기. 아까 저분의 그 심정 이해는 그때. 예. 다행이에요. 자, 근데 저는 왜 이걸 또 주장했냐면 네. 그 간염에 걸린 환자들이 가끔 그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라든가 감기약을 먹고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열제가 해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예. 자, 2번 두 분, 3번 한 분, 4번 두 분. 의외로 이게 1번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1번 발목이 안 좋아. 이거는 예. 아무도 안 선택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떻게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혼식 날 갑자기 쓰러진 남자. 이종욱 씨 사망 원인은? 박사 이종욱 씨는 꽃게에 찔린 상처로 인해. 정답 2번 꽃게 찔린 상처. 어떻게 꽃게 찔려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이제 피부에 손가락에 꽃게 찔린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이제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평상시 건강한 사람이라면 사소한 상처로 폐혈증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는데 무리한 다이어트하고 굉장히 과로하고 신경을 많이 쓴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이 됩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소한 상처로도 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 속에서 균이 돌아다니면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상태까지 5kg 오른 덮에서 무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거 두 개 다 사주면 안 돼? 신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 꽃게 찔린 상처 속으로 포도상 구균이 들어가 폐혈증에 걸리게 된 것이다. 아까부터 의실의실 춥고 이틀 후 고열에 시달리게 되지만 감기로 인해 폐혈증을 방치했고 가슴이 이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하게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나더니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 최근 한류스타 배용준 역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에 폐혈증에 걸려 치료를 받기도 했고 신종플루 감염자가 폐혈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폐혈증이란 무엇일까? 폐혈증이라는 것은 피 속에 균이 들어가서 피가 부패한 상황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와 스트레스 이런 면역이 떨어진 상황에서 피 속의 백혈구가 세균을
제거하지 못해서 피 속의 균이 활개치사고 온몸의 여러 장기를 망가뜨려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 이제 폐혈증의 결말이죠. 그렇다면 폐혈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폐혈증의 첫 번째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세균 침입. 대변 속의 이질균이나 살코기 우유 계란에 들어있는 살모넬라균, 물을 통해 전염되는 대장균, 오염된 어필류에 존재하는 장염 비브리오균이 인체에 침투해 폐혈증이 생길 수 있다. 폐혈증의 두 번째 원인은 신체 내부에 서식하는 세균. 신체 면역력이 떨어져 백혈구가 제기능을 못할 때 혈액이 세균에 오염돼 폐혈증을 일으킨다. 그리고 오염된 혈액이 머리로 가면 뇌막염을, 피로 가면 피렴을, 신장에선 신장염을, 쓸개에선 담낭염을 일으키고 결국 사람의 여러 장기를 파괴해 사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폐혈증을 의심해봐야 할까? 39도 이상의 고열이나 36도 이하의 저체온증, 분당 20회 이상의 잦은 호흡, 분당 90회 이상의 심박수, 저혈압과 창백한 피부. 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폐혈증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최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식생활의 변화로 암, 당뇨 환자의 수도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늘어나 폐혈증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폐혈증의 예방법은 무엇일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댁에 계실 때 으실으실 춥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해열제 먼저 드시지 말고 체온계를 재서 39도 이상 고열인지를 확인하십시오. 39도 이상 고열이라면 이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폐혈증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9도 이상의 고열, 해열제 복용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네. 야, 일단은 뭐 저도 이제 배용준 씨가 폐혈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상처나 증상을 방치했다가 크게 어떻게 저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지.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파상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 상처가 났는데. 뭐에 찔렸는데요? 네? 뭐에 찔렸는데요? 찔린 거 아니에요. 뭐에? 내가 어딜 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런 자그마한 상처들은 그냥 다 날 줄 알고 항상 나왔고, 그리고 이제 상처 난 상태로 다음날 술도 먹고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붙더니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열나고. 예, 이 진문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부었어요. 와. 이게 딱 대기만 해도 아파요. 별거 아닌 거 하나. 예, 그거를 뭐 이제 주사 맞고 치료하고 파상풍이 온 거래요. 파상풍이래요, 여기. 옛날 같으면 잘라야 되고 뭐 이런데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지. 다행히 그때 병원 가셨네요. 병원 가서 놀래가지고. 그거 해서 났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이게 잘 안 꾸며지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 조금만 상처해도 저희 소독 잘 하시고 정말 그러셔야 돼요. 조용우 씨도. 저도. 그 여름철에 놀러 갔다가 반바지 입고 놀러 가니까 모기가 많이 물렸어요. 발목에. 그래서 그 가려운 걸 못 참으니까 피가 날 때까지 긁은 거예요. 알아요. 많이 긁었어요. 맞아. 긁으니까 피가 막 났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계속 긁었어요. 점점 이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부어서 좀만 더 늦었으면 정말 저도 큰 위기가 올 뻔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비타민 식구 두 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가족들과 같이 건강 챙기시라고.